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매개로 제 생각을 전하는 크리에이터 이현입니다. 저는 사실 뭐랄까 되게 살면서 누군가의 걱정을 좀 덜 받아본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네가 할 일을 알아서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삶에도 수많은 고군분투가 있었고 찌질한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노력해온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리고 제가 서문에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바보 같은 시절이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하나도 바보 같지 않더군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절의 저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위로이기도 하고 또 그 시절을 보내온 분들에게는 또 어떤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아,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 책을 읽는 사람도 이게 꼭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거는 나도 그랬어 나도 이런 경험이 있지 하면서 뭔가 이입을 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책을 쓰는 일이 참 멋지다고 생각한 게 책은 제가 가지 못하는 곳을 가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관이라든가 누군가의 머리맡이라든가 혹은 해외를 가기도 하잖아요. 저보다 더 먼 곳을 많이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책과 함께 공간에 존재하면서 그냥 다양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다양한 곳에 닿았듯이. 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행동들은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는 책 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책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포인트였던 게 저는 진짜로 전자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전자책에 입문하기 전에 전자책을 보면 정말로 책을 많이 볼까? 하는데 저는 진짜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게 저의 형태랑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도서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도서관에 가면 그 한 가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책만 읽으려면 우리가 대여를 했겠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일을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전자책은 내 침대에서, 여행지에서 혹은 어디에서나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제 삶의 가치관을 되게 많이 정립을 했거든요. 그게 제 삶을 가장 크게 바꾼 요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스틴 클레온 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꿈쳐라 아티스트처럼이랑 킵고잉이랑 꿈쳐라 아티스트처럼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기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시작하고 계속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킵고잉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책을 추천합니다. 나다움을 살리면서 일을 하는 방법을 더욱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너무 좀 자주 아팠어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아픈 건가? 그리고 나만 아픈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로 처음 딱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일이 있구나.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답다는 거는 사실 나를 너무 변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는 그대로의 나여도 되는 거? 그래서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것들? 이라면 나를 나답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단단함이라는 게 그냥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나는 좀 덜 흔들리고 싶어 하는 분들께 위로가 될 것 같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단단하진 않습니다. 보기엔 단단한데 저도 많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탓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과거 일도 많이 회상하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삶에 진지하기 때문에 겁을 낼 수밖에 없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유연함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너무 단단한 생각은 가끔은 깨지기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유연한 거 아닐까? 인간은 그렇게 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탓하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인간이 소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단해 보여도 단단하지 않다.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100개가 넘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읽고 싶은 거는 아유 제가 다 감동인데? 소소하지만 깊은 감동. 언젠가 반드시 그리울 찬란한 시절 속 당신에게 인사를 보낸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책을 썼던 시점인 그 4년 전 사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2018년이었는데 되게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돈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거든요.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사실은 집에서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뭐 외부의 그런 교류도 많이 없었는데 너무 또 그때만의 해사한 미소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든 시절들이 사실은 돌이켜보면 다 그만의 찬란함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런 아름다운 시절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시절들에게 인사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 인사가 닿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책을 보며 그때의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제가 진짜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최근에 20대 초반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도 유튜버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싫대요. 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먹는 게 생각보다 두려운 일 혹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되게 돌이켜보면 20대가 너무 가난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빛나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 값을 받지도 못했고 뭔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근데 그 시절을 거쳐서 뭐가 귀중한지 깨달았고 내 가치를 그 안에서 찾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려고 고군분투해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 시절 속 저에게 너무 고맙고 만약에 그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게 나의 삶에서 엄청 큰 좀 자산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와 용기 드리고 싶어요. 느리더라도 발차기를 멈추지 않고 헤엄쳐 나간다면 앞으로 나아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저의 책의 좀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알아주셨는지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 바닥에 있는 타일을 보면 된다고. 달력도 타일 같은 거고 시계도 타일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마시는 차도 타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멈춰있지 않았구나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그래요. 누군가가 나 좀 성격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하고 싶은 말 하고 뭔가 좀 노꾸러지게 해?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그렇게 조심스럽고 사려깊기 때문에 너가 이룩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너의 모습이 소중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잘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위로를 토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사랑하면서 걸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 덕에 저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네 그렸던 그림이 사실은 자화상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딱 기억이 나요. 2018년도에 업무 미팅을 마치고 제가 라면 가게에서 라면을 먹기 전에 찍은 셀카를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이때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때 입은 이 줄무늬 셔츠가 굉장히 싸구려거든요. 비싸지 않은 셔츠인데 하지만 미팅을 간다고 셔츠를 입었어. 그런 제가 너무 좀 귀엽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고른 거는 지금의 저와 겉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예요. 이런 지금보다는 더 값싼 옷을 입었고 또 미팅을 했지만 그 일이 지금 줬으면 아무 저는 안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씩씩했던 제가 너무 좋아서 그때의 저를 골랐고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또 겨울이니까 뭔가 겨울에 제가 이 여름에 찬란했던 저를 그리게 된 것도 좀 기뻐서 이렇게 문장도 남겨봤습니다. 저도 참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랄까 사진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많이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나의 어떤 성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치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좀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이때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됐고 더 성장했고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됐지 그런 거를 좀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심에서 만들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곧이어 저의 오디오북 낭독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것까지 또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Bye.